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온도 차이가 큰 경우에 빛이 많이 굴절돼서 신기루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밑에는 가스불을 켜고 위에는 얼음을 담궈서 온도 차이를 크게 하면은 빛의 굴절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희건대원 지금 불을 켜기 전에 네. 지금 레이저 빛이 어디 있는가 가서 표시하고 올래요? 네. 실험 시작 전 레이저 빛의 원위치를 칠판에 표시하는 희건대와 신기루가 생기는 공기층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위쪽의 공기는 차갑게 아래쪽의 공기는 뜨겁게 만들어졌어요. 여기를 보면은 이 불 주위에 공기가 막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네. 예, 이게 바로 희건대원이 아까 본 아지랭이 현상이죠, 바로. 아. 잠시 후 가만히 있던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선생님, 저기 지금 빛이 흔들흔들거리는 것 같아요. 네, 공기의 온도차 때문에 이제 빛의 굴절 현상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움직이더니 어느새 표시해둔 원을 벗어난 빛. 선생님, 아까보다 훨씬 위로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가서 한번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올래요? 네. 한눈에 보기에도 가스불을 켜기 전과 후 빛의 위치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겠죠?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러게 신기루, 이 빛이 약 15cm 정도 위로 올라갔어요. 와, 선생님, 이 정말로 이 빛이 위로 올라갔어요. 예.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 사이를 빛이 지나가면서 꺾게 되는 굴절 현상이죠. 이게 바로 이제 신기루 현상인데, 멀리 있는 오아시스 같은 것이 공중에 떠서 보여서 훨씬 더 가깝게 보이는 거죠. 공기의 온도차로 생긴 경계면에서 빛의 굴절이 일어나 나타나는 신기루. 이러한 현상 때문에 사막에서 실제 위치가 아닌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신기루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 희건대원도 신기루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신기루처럼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한번 해볼까요? 네. 됐어요. 조금 더 이쪽으로. 예, 됐어요. 레이저 빛이 움직였던 것처럼 희건대원의 모습도 움직이게 될까요? 선생님, 저 지금 어떻게 보여요? 점점 상위에 꺾어져서 보였는데 내려가는 것 같아. 아, 정말요? 아, 나도 보고 싶은데. 가만히 앉아있는 희건대원의 몸이 내려가고 훨씬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오늘은 아지랑이를 통해서 빛의 굴절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빛의 굴절 현상을 잘 이용하면 재미있는 신기루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끄러기 친구들도 잘 아시죠? 오늘도 궁금증 해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대낮에 땅 위가 흔들려 보이는 이유는 공기의 온도 차이에 의해 일어나는 빛의 굴절 현상 때문이다. 더위가 가고 날씨도 선선해졌겠다. 놀이동산을 찾은 대원들. 우와, 놀이공원이다. 이게 얼마만이야. 오늘은 내가 이 놀이기구를 다 정복하겠어. 나도 빨리 가자. 놀이기구 탈 생각에 신이 난 대원들. 빙글빙글 도는 아찔한 놀이기구부터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까지 정말 제대로 즐기네요. 나 좀 쉬자. 이 정도면 놀이기구 다 탄 거 아니야? 에이, 하나 더 남았다고. 뭐? 놀이공원 하면 빠뜨릴 수 없지. 아하, 서로 부딪히며 통통 튀는 재미가 있는 범퍼카를 말하는 거였군요. 대원들도 신나게 범퍼카를 타는데요. 아, 재밌다. 또 타고 싶다. 아, 나도. 어?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타고 싶어서 계속 앉아있었는데 목소리가 울리고 나서 범퍼카가 안 움직이더라고. 범퍼카는 우리가 자동차처럼 운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봐. 어, 그러게. 그럼 범퍼카는
대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 거지? 글쎄.